한번 도전해 볼 만한 좋은 책입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거 아닙니까? 10년째 여름 나라에서 공직선거가 다 조작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대통령 여름 입을 다 다물고,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것이 그게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제가 뭐 채널은 많이 탄압을 받아가지고 채널 성장은 뭐 거의 중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생각하게 되면은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그런 아버지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 문제를 파헤치는데 힘을 많이 더해왔기 때문에. 진지하게 매사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의 선거가 여러분들 거의 완전히 와해된 상태에서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국민들이 고생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같으면 참, 예, 허황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정직하게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이지 자신의 입신 출세를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현실을 왜곡하거나 그런 쪽에 서지는 않았거든요. 그 때문에 비용을 많이 치르게 된건 사실이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 울산 북구, 울산북구의 선거데이터입니다. 이게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 미래, 조국혁신당, 자유통일당. 여기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득표수 가운데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의 2228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제외투표 29표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줄을 꺼놓은 거.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연합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이 되고 조국혁신당의 사전투표 조작이 되면 당연히 투표자 수하고 선거인 수도 조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발표한 그런 이 선거 데이터 가운데서 당일 투표 득표수를 제외한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거죠.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은 다른 데는 손을 안 댔으니까 조작을 안 했죠. 그런데 이걸 조작됐다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사이에 격차를 구해보게 되면 차이 값 그래프를 보게 되면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의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줬고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치 국민의 미래와 자유통일당에서 표를 훔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특정 후보에게 표를 더 해주게 되면은 이런 종류의 좌우 대칭의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게 이제 여기서 이 능소 1동만 이렇게 떼어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붉은색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조국혁신당의 푸른색 사전투표 득표수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 안에 포함된 선관위가 되어진 위조투표지를 어떻게 계산해내는 겁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조국혁신당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네. 위조 투표를 이만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선거인수에, 예를 들면 관해 사전투표는 선거인수 9,413표 가운데 울산이 다섯 장당 한 표를 훔쳤으니까 6분의 1을 곱해 이 위조 투표지지 않습니까? 위조 투표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걸 일정 배율로 나누어 준 거지 않습니까? 아마 더불어민주연합에 30%를 주고 조국혁신당에 70%를 줬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선관위가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위조투표지를. 네. 실제로 사전투표에 오셔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 표를 준 사람은 엑스인데 선관위가 표를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를 윤대통령이 다 깔아뭉개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반이성적이고, 반지성적이고, 반과학적이고, 반사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존경심을 받을 수 없고,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겁니다. 이거를 다 깔아뭉개고, 예. 이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이게 이런, 이런 규칙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이런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의 표를 만들어 낸 거지 않습니까? 예, 울산북구 선거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야 전문가 작품입니다. 예, 게 이런 무슨 뜻입니까?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게 1569표를 더해준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예. 위조 투표지를 이만큼 더해준 겁니다. 1569표를 비례대표에서. 지역은 얼마를 더해준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에게 1,569표를 더해준 겁니다.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비례대표 조작 규모하고 지역 선거 조작 규모가 일치하는 거죠. 다른 후보들은 손을 거의 안 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이루어진 거잖 않습니까? 이게 이런 표를 더해준 겁니다. 선거관리비에 대해준 위조투표지 숫자입니다. 이게. 이런 숫자를 왜 찾아낼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위조투표지를 그냥 마구 쑤셔 넣은 것이 아니고, 예.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런들,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집어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예. 여기서 규칙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규칙을 찾아내게 되면 더해준 표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더해줬냐. 여기 보시죠. 울산 북구에서 관외 투표 경우에는 원래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이 3,389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1,569표의 위조 투표를 더해가지고 4,958표를 바꿔준 거지 않습니까? 올려준 거지 않습니까? 지역 투표는 원래 3,102표를 더불당 후보가 받았는데 1,569표를 더해가지고 4,671표를 받은 걸로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이제 더불당이라고 했지만 울산 북구는 울산에서 여러분들 두 자리가 넘어갔습니다. 범약권으로이 울산 북구는 후보 단이라가 이루어져 가지고 진보당이 이게 표를 더해 주는 조작이 행해진 거죠. 그러니까 진짜는 이게 더불당이 아니고 진보당이 돼야 되는 겁니다. 3102표를 받았는데 1569표를 더해 가지고 4671표를 만들어 준 거잖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결과가 뭐 숨길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관내 투표입니다. 관내 투표. 그럼 관내 투표는 어떻게 했냐? 관내 투표는 이제 표수가 좀 많지 않습니까? 비례대표에서도 위조 투표지를 7036표를 더해주고, 지역 투표에서도 7036표를 더해준 거죠. 얘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의 기본 원칙은 비례대표 조작은 지역 투표의 조작 표수만큼 더해준 겁니다. 그지? 이렇게. 이것도 구체적으로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것도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이 18,269표를 받았는데 여기에 선관위가 위조 투표지 7,36표를 0 더해 가지고 25,305표를 받은 것으로 발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건 발표, 발표 득표수 이거는 뭐죠? 예, 실제 득표수지 않습니까? 지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9,678표를 받았는데 7,36표를 0 더해 가지고 26,714표를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가 받은 것으로 발표를 해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드는 겁니다.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힘당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국힘당의 3040 세대가 모여가지고 당내 노선 경쟁이 빈약했니다 헛소리 중에 헛소리인 겁니다. 나는 진짜 대한민국 여러들 이렇게 구역질이 나는 일을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대통령부터 전부가 다 거짓말쟁인 이 겁니다. 그냥 다 사기꾼인, 사기꾼. 선거 부정이 일어났는데, 예? 아이고, 저, 저 제가 잘못했어 여러분들 선거에 패배했습니다. 국민들의 민심을 받들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신 나간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구역질이 납니까? <laughs> 그죠 이렇게 이런 이런 선거 부정이 그냥 일상화 되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걱정 안 됩니까? <laughs> 무슨 뭐 반도체 가 어떻고 저는 그런 방송을 하지만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원하는 것만큼 1000표 넣고 싶으면 1000표 넣고 2000표 넣고 싶으면 2000표 넣고 에? 에 보시게 되면은 울산 북구에는 위조 투표지를 8,638표를 집어 넣은 겁니다. 비례대표에서 관내, 관외를 합쳐가지고. 예?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일을 실제 사전투표일보다도 발표사전투표를 4.91%뻥튀기 하고 예? 그 다음에 다섯 장당 한 장을 집어 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해서 다섯 분이 올 때마다 위조투표지 한 표씩을 처음에 전산조작으로 더해주고 그다음에 이 나중에 위조특별 투입했겠죠. 그래서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가 조작하기 이전에도 승리를 했습니다. 5,396표로 아마 이 지역이 근로자분들이 좀 많이 사시는 지역일 겁니다. 그런데 표를 더해줘 가지고 14,034표 차이로 승리를 한 겁니다. 울산 북구는 진보당하고 더불당이 여러분들 단일화에 성공한 경우입니다. 전산 조작이 진보당을 밀어준 겁니다. 전산 조작까지 다 선거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냥 놀이감입니다. 놀이감. 놀잇감. 이 비례대표 보시기 바랍니다. 8,645표를 투입했네요. 그리고 조국개혁당의 70%인 6,052표를 밀어주고 더불어민주연합의 2,594표를 밀어준 거죠. 약간 차이는 나지만 8638표하고 8645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조작은 지역 조작만큼 표를 투입한 겁니다. 뭐 여러분 이게 제가 나이도 있고 뭐 미치지 않았는데 무슨 여러분들 억하 심정이 있어 성간이 함께 여러분들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 얼굴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사기칠 얼굴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런 선거가 이제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갈 건데, 그거 여러분들 견디고 잘 살겠습니까? 못삽니다.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하는 걸 보게 되면 진짜 작살 날 겁니다, 사람들. 제가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뭐 작살이 무슨 작살인지 그렇게 하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고생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선거 데이터를 만졌기 때문에 선거가 엉망진창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예? 이게 여러분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이 위가, 위가 비례대표 선거입니다. 울산 북구에 이 미치 지역구 선거입니다. 이 꼬라지 안 보시기 바랍니다. 제외 국민투표의 선거인수가 비례대표는 242명인데 지역구 선거는 199명입니다. 비례대표 이름 투표자수는 138명이고 지역구는 128명입니다. 무슨 선거가 여러분, 이런 선거가 있는 겁니까? 제외 국민투표 여러분들 투표소에 예를 들면 무슨 뭐 예, 베를린 총영사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뮌헨이 여러분들 수도니까 뮌헨의 총영사관에 제외 국민투표 사전투표소가 생겨가지고 투표권을 갖고 있는 제외 동표가 여러분 가서 표를 던지는데 아니 투표소 사전투표소 가면 당연히 비례대표 투표자 한장 그 다음에 지역구 여러 투표자 한 장, 두 장을 받아가지고 기표도장을 찍어가지고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비례대표는 선거인 수가 242명이 나오고 지역구는 선거인 수가 199명이 나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온 겁니까? 선거 데이터를 만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일 거라고 보는 거죠. 이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선거는 선거인수나 투표수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비례대표하고 지역구가. 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비례대표 선거인데 비례대표 선거는 특히 뭐가 많은거 하니까 무효 투표지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무효 투표지가. 여러 무효투표제란 것은 뭘이야기하는거아니까 투표소에 와서 표를 던졌는데 무효표가 처리된 겁니다. 기권표는 투표장에 오지 않은 거고 무효표는, 키 여러분,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 이런 표 투표소에 와가지고 도장을 안 찍거나 이런 도장을 어중간에 중간에 찍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은 비례대표에서 무효표가 130만 표 나왔지 않습니까? 130만 표왜 나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무효표가 1621표, 2857표, 4478표 합계가 4478표나 나온 겁니다. 4478표나 이게 비례대표입니다. 그 지역구 한번 보시죠? 몇 표나 나왔는데 지역구는 여러분들 2045표밖에 안 나온 겁니다. 지역구는 2,045표가 나왔는데 비례대표는 4,478표의 이름들 무효표가 나온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왜 비례대표 이름들 표가 이렇게 예? 무효표가 많으냐? 그거는 뭐 이제 이렇게 대해석할수 있겠죠. 어차피 이제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더블 당하고 조국 계획 당 이런 표를 올려놨으면은. 그만큼 표를 이제 집어 넣었을 거 아닙니까? 집어 넣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준비해 놓은 표만큼 표를 쑤셔 넣을 필요가 없었던지 그런 사건이 발생했겠죠. 그러면은 도장을 안 찍은 상태에서 무효표 처리할 거 아닙니까? 100장을, 100장을 넣을 생각이었는데 어떤 사정 때문에 50장 밖에 못 넣었다. 그럼 50장이 남을 거 아닙니까? 실물 투표지가. 그럼 50장은 대부분 도장을 안 찍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무효표를 처리해 버린 겁니다. 숫자는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전산조작으로 이런면 더블민주연합하고 어 조국계획당 표를 올려놓으면 반드시 표는 집어넣어야 됩니다. 실물투표지는. 실물투표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무효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비례대표, 비례대표 이제 이게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히 큽니다. 이게 무효표가. 근데 지역구는 현지하게 작습니다. 이렇게. 단위가 세 단위고 비례대표는 네 단위 정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런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이제 울산 북구의 선관위 발표, 득표수를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선거인 수, 투표자 수, 정당별 득표수, 이게 다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국외부재자투표 득표수, 관내사전투표 득표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거죠. 조국혁신당도 관외사전투표 2230표, 국외부재자투표 61표, 관내사전투표 12520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 수치가 대부분 다 어떻게 만들어지게 됩니까? 선거인 수분의 몇 분의 1 가지고 지금은 울산 북구 같은 건 6분의 1, 닭장당 한 장을 집어 넣었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이 선관위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조국 혁신당을 보게 되면은 사전 투표 독표를 29%, 당일 투표 독표를 20%, 사전빼기 당일에 플러스 9%입니다. 엄청난 조작을 했다는 거죠.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는 거죠. 3% 0%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연합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27% 사전투표 득표율 30% 사전빼기 당일 3% 그래도 좀 높은 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외 부재다 투표는 비례대표하고 지역구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전투표율이 29.50%라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이걸 뻥튀기로 한 겁니다. 어디서 뻥튀기 한 겁니까? 이게 진짜를 구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가짜고 이걸 진짜를 구한 겁니다. 이 가짜가 이름 29.50%인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사전투표율이 24.59% 밖에 안 되는 겁니다. 24.59%를 예, 뻥튀기 해가지고 29.50%를 만든 겁니다. 예. 여러분 이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를 구해놓으니까 예. 여기 조국 혁신당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도 거의 일치해가지고 차이값이 제로다. 이게, 이게 정상적인 투표거든요. 사전투표가 20%인데 울산 북구의 비례대표에 선관위가 몇 표로 이름들 뻥튀기 해줬습니까? 2 0몇 프로 했습니까? 29%를 뻥튀기 했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조국 교역당이 사전투표 득표율 20%인데 선관위가 29%를 뻥튀기를 시켜준 겁니다. 이걸 지금 보시려면 이게 그대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은 8780표를 사전투표에서 받았는데 14,832표를 뻥튀기를 해준 거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은 13,003표를 받았는데 사전투표에서 15,597표를 받은 걸로 만들어 준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 미래는 손을 안 댔습니다. 14,317표 1 4 3 1 0표 위에는 선관위 발표 자료입니다. 밑에는 선관위 발표 자료에서 찾아낸 조작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복구를 시킨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선관위가 대해준 위조투표지를 다 제거한 상태인 겁니다. 자유통일당은 손을 안 댔습니다. 439표 439표. 조국혁신당은 어마어마하게 손을 댄 겁니다. 8,780표를 받았는데 14,830표를 받은 것으로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그만큼 투입했다는 이야기죠. 이 위조투표지를 투입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보시게 되면은 이, 여러분들, 이, 보시죠. 사전투표 대비 당일투표 비율. 이 0.68이 뭘 뜻하는 거 아니까? 조국혁신당이 조작하기 이전에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를 68장 받고 있었다는 것 뜻합니다. 위조투표를 투입했으니까, 예,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은 몇 장으로 바뀌게 됩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115장이 이름 나온 겁니다. 성관이 자료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전산조작으로 득표수를 부풀리고 위조투표를 투입했다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투입해 놓으니까 개표소에서 이름부 표를 까보니까 당일 투표 100장당 정상적인 상태는 사전투표가 68장이 나와야 되는데 개표수에 까보니까 100장당,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115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오늘 당장 지역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을 까면은 몇 장이 나옵니까?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115장이 나오는 겁니다. 위조투표지 이미 다 투입해 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라 위조투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투표 관리관 도장을 인쇄날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뭘 부풀립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리지 않습니까? 24.59% 선거인수 기준으로 24.59% 였는데 29.50%로 부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국의 지도층들이 다 이렇게 외면하고 이러지만 뭐그 사람들 다 사심이 있기 때문에 뭐 윤대통령이 왜 깔아뭉개겠습니까? 사심이 있기 때문에 뭐, 임기도 마치고, 밥그릇을 떨어뜨릴 수 없다. 뭐,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숫자는 그렇게 사바사바 이런 게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와이루가, 로비가 안통하자 숫자가 칼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작한 거를.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보면은, 예, 국민의힘 보시게 되면은, 조작하기 이전에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6한장을 받았는데, 예, 성간이 발표도 100장당 6한장이지 않습니까? 표 더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자유한국당 보시기 바랍니다. 100장당 32장을 받았는데 당일 투표지 100장당. 선관위 발표도 이름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3 2장이잖손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물타기를 한 거죠. 그런데 왕창 누구한테 대해준 겁니까? 더불당하고 조국혁신당에 대해 주고 조국혁신당에 훔친 여러들 투입한 투표지의 70%를 투입했기 때문에 현저하게 증가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가 8,700장에서 14,000장으로. 당일 투표지는 손을 안 댔으니까 12,000장, 12,000장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가 이렇게 칼같습니다. 숫자는 그냥 선거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다 정언하는 겁니다. 이런 선거 데이터를 그냥 밥 먹듯이 만들어내는데, 그걸 듣고 나라가 앞으로 그냥 온, 온존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윤대통령 머리도 보면 참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역사의 재인이 될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시죠. 내가 뭐 특별히 그분 함께 여러분들 억하 심정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엄청난 범죄를 다 덮고, 예? 네? 더 덮고 어떻게, 어떻게 이러분들 발을 뻗고 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유통일당은 표를 빼앗긴 게 아닌 겁니다. 이 보시죠. 자유통일당의 0.3이 .32, 0.3이란 것이 원래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에 32장이 있었고 선관위 발표도 100장당 32장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자유통일당이 왜 여러분들 원내 진입에 실패했냐 간단하지 않습니까 표를 한 300만 표를 조국개혁당하고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에 쏟아준 겁니다. 그 여러분들 100%가 있는데 물이 확 넘어가니까 자유통일당이 여러분들 의석을 받기 위한 전체의 득표율이 확 낮아진 겁니다. 상대방의 표를 몰아줬으니까. 여기에 자유통일당의 표를 훔친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유통일당 거기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뭐 3%인가 그걸 넘었는데 상대방이 뭡니까? 상대방 조국계획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에 한 300만 표 정도 집어 넣어 줬으니까 그냥 상대적으로 자유통일당과 국민의 미래가 표를 완전히 크게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도표 하나만 여러분들, 이거는 조작을 못 합니다.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조작을 할수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일어난 실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밑에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개혁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게 더해준 표를 제거한 거고, 위에는 지금도 여러분이 선관위를 방문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선관위 발표 자료인 겁니다. 선관위 발표 자료 중에서 조국혁신당의 사전투표 독표수, 더불어민주연합의 사전투표 독표수 전부 다 조작이 됐죠. 두 가지가 조작이 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 이거, 예, 투표자 수도 조작이 되고 또 선거인 수도 조작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보시죠. 이 사람들이 조작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조작되기 이전에는 43,432표인데 조작하고 난 다음에 52,077표로 뻥튀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전투표를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에 더해 주기 위해서는 뭐를 부풀려야 됩니까 선거인수를 부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증거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응? 사전투표 선거인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하기 전에 선거인수가 4만 3432명이었는데 조작하고 난 다음에 52,077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거를 뺀 것만큼 뭐죠? 더불어민주연합에 하고 조국혁신당의 표가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 요지는, 야 어떻게 참, 나라가, 이런 엉터리 나라가 돼버렸는지 이놈들이 이표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할 것 없이 이 표, 울산 북구의 비례대표에서 일어난 이 표, 조작 이전과 조작 이후 이 도표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뭡니까? 그냥 대한민국의 4월 10일 총선 전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여름들 기막힌 일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듣고 간다? 나라 망할 겁니다. 한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를 덮고 간다. 그러면 그냥 국민들이 다 항복하고 그냥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의 일당 지배체제를 받는 겁니다. 그거를 분리해서 이러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리된 게 옳은 게 아니고 그냥 이 도표를 못 받아들이겠다. 아이고 공박사님이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놀러 다니겠습니다. 그럼 그 무슨 이야인고 하니까 그냥 선거부정체제 아예서 수십년 수백년 가는 겁니다. 그 체제가 어떤 체제입니까 홍콩 중국 공산당 북한 똑같은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제 보고 너무 그는 문제 많이 다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이야기를 할수 없는 것이고 일정 시점 되면 하고 싶어도 할수 없을 겁니다. 5.18 지금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예? 좀더 가면 4.34 때도 여러분들 이야기를 못할 겁니다. 응? 제주의 이4.34 때를 어떻게 이야기를 앞으로 하겠습니까 이4.34때 특별법 5.18 특별법 부정선거 이름들 언급특별법. 그렇게 갑니다. 독재자들은 기본적으로 불편한 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오래 안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저는 이 문제뿐만 아니고 내 앞에 주어진 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익이 되든 이익이 되지 않든간에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몸에 배어 있고 그게 본인이 갖고 있는 인생관인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오래 남아 있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일정 시점이 돼서 이런 발언을 할수 없을 때가 되면 과감하게 발언을 이제 중지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댓글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그만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듣기 싫으면 그냥 안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표 하나에 4월 10일 총선 전부가 들어있는 겁니다. 울산 북구 이 도표 작성하시는 분은 제야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작성한 이 그래프를 꿰뚫게 되면 전부가 나옵니다. 사전투표율을 24.59%에서 29.50%로 올려서 선거인수를 부풀린 다음에 그것을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더해줬습니다. 행위 주체는 선거관리위원회고 핵심은 선관위의 위조투표지 투입입니다. 위에는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상태, 밑에는 위조투표지가 제거된 상태인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위조 투표 투입 전에 사전 투표지를 8760표를 받았고 그것을 선관위가 14832표로 만들어 줬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투표 위조 투표 투입 전에 1 3 0 0 3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15597표를 집어넣어 줬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의 당일 투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로지 사전 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사전투표지를 투입했기 때문에 사전 대비 당일 비율을 보게 되면 예, 예 여러분들 이 중요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조투표지 투입하기 전에 당일투표지 100당당 사전투표 76장을 받았고 위조투표지 투입한 다음에 당일투표지 100당당 사전투표 91장으로 뛰어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당일투표지 100당당 사전투표 68장을 받았는데 위조 투표제 투입되고 난 다음에 당일 투표제 100장당 사전 투표제가 무려 115장으로 늘어났다. 뭐 이게 칼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것이고 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되기 때문에 투표자 수하고 선거인 수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관위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 악을 쓰더라도 숨길 수 없는. 예. 뭐성간인 사람들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도다 우리 편이고 한동훈이도 우리 편이고 국민당도 우리 편이고 대법관들 다 우리 편이니까 나라 망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간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 뭐 제가 언제까지 이런 이야기 할수 있겠습니까? 할수 있을 때. 까지 해야죠. 자 여러분들 한번더 울산 북구 사례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선관위 발표될 자료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선거인 수 선거인 수의 대부분 다 조작된 거고 투표 자수 대부분도 조작된 거고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도표수 거소선상 빼고 관내 사전 2,728표 재배 동포 29표 관내 사전 투표 1 1 0 0 전부가 조작이 된 겁니다. 조국혁신당 관내 사전 2,238표 조작 재배 투표 61표 조작 관내 사전 투표 1,140표 조작 그럼 조작이 무슨 뜻입니까? 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사전 투표 투표수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위조 투표지가 들어있다는가? 뭐, 어떻게. 여러분, 이 위조 투표자 이만큼 더한 겁니다. 선거인수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 여러분들 선거인수 곱하기 6분의 1을 더해준,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더해준 거. 이표 안에 다 뭐가 있습니까? 선관위가 더해준 위조 투표자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걸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 뭐 이제 관심이 없겠죠. 다 대통령도 우리 편인데 무슨 뭐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다 바보 천치는 아니고 매 사람이 나눠 마아지고 이런데 이렇게 진실을 증언한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 다르게 이야기 하면 발표 더불어민주당 앞에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발표 조국 혁신당의 사전투표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표를 훔친 다음에 몇대 몇으로 나눕니까? 조국 혁신당의 70% 더불어민주당의 30%를 준 거지 않습니까? 예. 선거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딱 도표 보면 전부가 다 이런 조작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조작을 해놓으니까 조국 혁신당은 전부 다 사전 빼기 당일이다 불렀지 않습니까? 값도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많이 넣어줬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조국 혁신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선관위 제조 위조 사전 투표지를 덤북 덤북 쑤셔 넣어주셨다 이렇게서 여러분들 뭐죠 뚱뚱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분 한번 살신 승인해서 조국혁신당을 위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에 대지는 위조 사전 투표 위조 위조 투표지는 좀 양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뚱뚱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두 여러분들 더불당하고 조국혁신당의 표를 확 집어넣어줬으니까 국민의 미래는 항상 차이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자유통일당 항상 차이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laughs>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선형방정식을 프로그램화하기가 돌린 거죠 그래서 선거인수를 부풀리면은 그만큼 표가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하면 바보 천치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를 참가하면 할수록 선거인수가 커지니까 선거인수가 커지면 누가 이런 덕을 봅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 가는 표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 바보 천치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대통령부터 사전 투표하고 다니니까 김건희도 사전 투표하고 바보 천치들이죠. <laughs>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울산 북구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칼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울산 북구의 비례대표는 8,645표를 여러분들 위조 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 투표의 위조 투표제 7,36표고 예, 관외 재외국민이 1,609표가 투입된 겁니다. 그리고 8,6345표를 선거 조작범들이 70대 30으로 나누가 나누 준 겁니다. 조국 개혁당의 6,052표 더불어민주당의 2,594표 실제로 사전투표사에 오신 분은 4만 3천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선관위가 만든 위조투표지를 더해 가지고 5만 1,872명이 사전투표소에 오셨다 이렇게 선관위가 국민들을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울산 북구의 비례대표. 훔친 총표수는 8,645표고 이 가운데 70%인 6,052표는 조국혁신당에 더해주고 2,594표는 더불당에 더해주고 이게 나오네요. 조국혁신당은 조작되기 전에 2만 1,649표를 받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혁신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6,052표 위조투표를 대가지고 2만 7,701표를 받은 것을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더불당은 예? 선관위가 2,594표를 더해줘가지고, 원래 3만 185표에서 3만 2,779표를 받았다고 성관이가 발표를 해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표를 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선거를 어떻게 이기냐 이야기죠. 응? 선거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다 조작해서 이런 들 만드는데, 선거를 어떻게 이기냐 이야기죠. 응? 선거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애들이 이름들 예? 국힘당이 부닥거리, 예? 상공, 사공들이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뭐, 예. 그냥 애국심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직함이란 하나도 없고, 지적인 성실함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층들에 대해서 내가 개탄하는 것은 지적인 성실함, 지적인 정직함,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온통 다 사기를 치는 겁니다. 선거가 조작이래 이런 패배했는데 자기가 잘못했으면 패배했다고 이야기하는 놈이 없나? 아우는 한편 없는 놈들인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냥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야 이런 인간들하고 내가 에? 어떻게 함께 살겠나?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데 이런 걸 어떻게 거짓말로 만들어내겠습니까? 이걸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사기를 쳐가지고 만들어내겠습니까? 사기를 쳐가 만들어낼 수는.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가 이걸 뭐 이런 수치를 만들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더 나오네요. 울산 북구 비례대표. 여기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조국 혁신당은, 음, 음, 보시게 되면 9% 올려줬네요.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사이가 9 차이가 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 차이가 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선관위가 되어진 위조 투표를 다 제거하고 나면은 이 0이 나오거든. 예. 당일 투표 20%, 사전 투표 20%. 이게 정상적인 투표인 겁니다. 사전과 당일이 거의 일치하는 것이. 예. 민주연합도 뭐죠? 3% 밖에 차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사전 30%, 당일 30%. 이게 정상적인 선거거든. 예. 정상적인 선거. 예. 이 사전 투표를 뻥튀게 해준 것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선거 데이터 만지면은 그대로 다 나오는 것이고 이걸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이 이제 알, 알, 아야안 되겠냐 이야기죠. 알고 당하더라도 그건 할수 없지만 이걸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선관위 발표한 거하고 추정치 차이라는 것은 선관위가 더해준 표를 뺀 거지 않습니까? 아래 건 선관위가 더해준 표를 이,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 이렇게, 예, 이만큼을 빼준 겁니다. 이만큼을. 이만큼을 빼준, 빼준, 예, 이 위조 투표제를 이만큼을 빼준 그런 그래프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는, 예,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위가 조작을 한 거고, 이게 여러분들 뭐죠? 조작한 때서 빼준 거. 선관위의 위조 투표제를 빼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좌우 대칭이 일단 관찰이 안 되잖. 조국혁신당 보시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차이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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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크기도 아주 작잖아요. 이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더해주게 되면 전부 다 조국혁신당은 차이 값이 플러스지 않습니까? 왼쪽은 상간이가 위조투표지 더해준 경우고 오른쪽은 위조투표지를 빼준 겁니다. 빼주면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늘씬하고 자연수. 이게 자연수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가 후보별 득표수와 자연수인 경우 이런 경우는 뭡니까? 예. 만든 수치지 않습니까? 예. 예. 가짜가 발표진 겁니다. 가짜하고 진짜의 대결인 겁니다. 예. 대한민국의 지도층들이 이렇게 이런 지적인 그런 정직함이 없어가지고 예. 지적인 정직함이 없기 때문에 의과대학 정원지름 증가시키는 것도 그렇게 이름 엉트기로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나는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조작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아 검사를 하면서 피의자 이름 다룰 때 봐주고 싶으면 봐주지만 뭐 잡아 넣어야겠다 하면 뭐 제도 만들고 할수 있는 겁니다. 지적인 정직함이 전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가적 재난인 겁니다. 정직함이란 덕목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모든 게다 조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형편이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지도자들이 지적인 정직함이나 지적인 성실함이나 지적인 치열함 같은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천 명 그냥 올리자 그렇게 하고 있음. 근거도 없이 뭐 밀어붙여 가지고 뭡니까. 오 그게 여러분들 의사도 다 자기 나라 백성이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을 다이런면 악마로 만들어 가지고. 정말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는 겁니다. 부정성 거도 없는 거 보면은, 예, 의사들을 그냥 조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그 사람들 다이름도 세금 내는 국민들인데, 그냥 전부가 몰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죽일 놈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거가 없어서 이러 야단 법석이지 않습니까? 행편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사람이 좀 성실해야 될거 아니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정직하도록 노력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회가 여론도 다 조작을 하고 선거도 다 조작을 하고 정책도 다 뭡니까 그냥 조작을 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뭡니까 특정 국민 집단을 그냥 악마로 다 만들어버리고 그냥 선전 선동의 이름 사람들은 다 놀아나고 사람들도 그게 이름들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게 옳은지를 생각도 안 해보고 뭡니까 전부가 다 몰려가가지고 죽일 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제제 제 이야기는 야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좀 타락을 해버렸을까 사람이 좀 정직해야 되잖아 요 정직해야 예 여러분 제가 나라의 뭐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돈 보태달라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지금 나라 일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근본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 그 사람의 근본이 그거기 때문에. 이 보시게 되면은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위가 위가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이런 밑이 먼거 하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것에서 위조투표지를 빼버린 겁니다. 얘기 보시죠. 이. 더불어민주연합의 여러분들 표가 울산 북구에서 원래 3만 185표를 받았는데 선관위 위조투표지 여러분들 덕택에 더불어민주의이 32,779표를 받은 것으로 여러분들 바뀐 겁니다. 이게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선관위가 여러분 조국혁신당이 27,701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선관위가 조국혁신당에 대해준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6분의 1을 여러분들 제외하게 되면 21,649표를 받은 겁니다. 투표 수는 선관위가 116,691표라고 울산 북구라고 발표했는데, 부풀려진 거 빼니까 108,046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선거인수를 선관위가 176,102표라고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선관위가 부풀린, 부풀린 선거인수를 빼니까 176,102표. 이거는 일치 안 해요. 선거인수가 부풀려진 거네요. 이건 뭐좀 이상한데 한번 찾아봐야겠네. 다른 여러분들 정당은 국민의 미래, 녹색 정의당,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은 손을 안댄 겁니다.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 두, 두 집단만 이런 표를 더해 준 거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나오는 거 하니까 여러분 이게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더불음 유유납의 사전투표 독표수, 조국혁신당의 사전투표 독표수, 투표수, 선거인수가 전부 다 손을 댄 거거든요. 진짜를 다 여러분들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이용 이게 전부가 다 진짜입니다. 이게, 이게,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3만 185표. 이게 여기가 나온 게다 진짜를 여러분들 복원한 겁니다. 진짜를 복원. 이게 이러면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들인 겁니다. 가짜를 진짜로 다 보고 난 겁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화면을 캡처하셔가지고 나중에 비교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게 한번 보시죠. 더불어민주 예 더불어민주연합의 농소일동 관내 사전투표 4,306표죠. 예. 선관위가 발표한, 아 자, 1,156표입니다. 1,156표. 한번 보죠. 1,156표가 진짜가 얼마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941표인 겁니다. 예. 여러분들, 능소일동 관내 사전투표 투표 수를 더불어민주당은 1156표로 발표했는데 진짜가 여러분 1156표가 아니고 얼마입니까 941표인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만드는데 이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선관이 이게 뭐죠 예.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까 전체다 이 자료를 다 만들어 내야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려면은 이런 이게 진짜 득표수를 다 복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름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득표수입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이런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선관위 발표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진짜를 다 복구를 해야 이름 이보 이게 진짜가 나와야 이걸 가지고 뭐죠? 이렇게 진짜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독표일이란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뭐, 저도 그분들 나무라기가 좀 그거 한데 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정직하지 않아가지고, 무슨 여러분들 권위가 생기고 기강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이게 가짜를 다, 이런 선관이가 발표하면 이 가짜를, 진짜를 다 복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탄하자는 게 아니고, 실체를 밝히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순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약들,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뭐, 그런 마이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런 치료한 과학자들의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물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그냥 가정에 상비약이된 그런 약품들을 가지고 뭐, 잇몸이 붓거나 상처가 나면 다 고치지 않습니까? 나라의 권력을 교체하는 그 중요한 선거를 선거에서 이분들 실체적 진실을 밝힐로 한 노력은 일체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밝혀져도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겁한 일입니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냥 비겁한 정도가 아니고 예? 이렇게 진짜를 다 만들어내고 가짜에서 좀 진짜를 다 복원을 해가지고 예? 근데 그걸 다 뭉개고 백성들 다 노예로 만드는데 대통령이야 모든 사람이 이름 힘을 합쳐가지 노력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 보시죠. 이거, 이제 지금은 비례대표를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울산에서 두 자리, 울산 북구에 후보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는 어떻게 당선됐는지 이게 이제 분석 결과지 않습니까? 윤종호 정의당 후보는 8,638표를 선관위가 투입해 준 거죠. 그리고 원래 5,396표 차이로 이긴 선거입니다. 그런데 8,600표가 더해지면서 14,033표로 여러분들 이긴 걸로 된 거죠. 거의 비슷합니다. 위조 투표에 투입한 것이. 지역구하고 비례대표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산발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비례투표 핵심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 이제 산발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비례투표를 한번 정리를 중간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제야 H 님. 역대 9번의 공직선거의 전수분석을 해주신 제야 a 팀의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예. 비례대표는 약 311만 표 정도를 투입한 것 같다. 예. 관내 228만 표, 관외 79만 표, 국외 3만 7천 표.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일치해야 된다는 가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그런 값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또 차이 값을 여러분들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략 배분을 어떻게 했겠느냐. 이 j h 님의 추계치는 25대 75. 더불어 민주연합의 25%를 배정하고 그 다음에 조국개혁당의 75%를 배정한 것 같다. 이렇게 추계치를 낸 겁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이분들을 행한 그런 조작값 기준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게 되면 아주 일부 지역에만 40대 60이 나오고 대부분 지역에서 30대 70으로 나옵니다. 30대 70으로. 70은 조국개혁당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죠. 자, 이제 그러면은 2024년 총선 비례대표의 사전투표 차익값 현황, 예. 한번 여러분들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j 야 h 님이 제공하신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그리고 위에 그래프는 표를 받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회의 당을 합친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부정이 일어난 거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개혁당의 플러스값의 예, 차이값은 평균값은 플러스 11.13%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을 한걸 걸한 뜻합니다. 표를 더해 준 것을 뜻합니다. 조작규모는 228만 표. 뭐 하나도 마이너스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은 이것은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위에도 조국개혁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 합친 겁니다. 마이너스가 거의 없습니다. 우편투표도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의 합이 플러스 12.86%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위조투표의 투입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외투표에서 79만 표 정도의 조작이 있었던 것 같다. 비례대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외 국민투표입니다. 표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표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뭐 여기서는 또 여러분들 거의 20.41%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개혁당의 차이 값. 예. 제외국민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20.41%입니다. 그뭐 거의, 거의 미친 숫치입니다 예. 제외국민투표는 특별하게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선거에 관해서 아주 특수한 지역인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만 마이너스 값이 좀 출현하고 대부분다 불러 은 겁니다. 예. 그리고 가장 표가 적은 거소 투표는 손을 안 댔습니다. 예. 더불어 쪽에 조작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 예. 이렇게 보시고 이런 여름 차이 값 기준을 해 가지고 총 여름들 그 값을 구하게 되면 한 311만 표 정도가 조작이 된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예. 배분은 25.75%대 25 75% 배분한 것 같은데 실제로 조작 값 기준으로 제야 전문가 추정해 보니까 30대 70 정도가 가장 많이, 조국개혁당을 어마어마하게 이번에 밀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분석한 것을 여러분이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표로 하나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 표를. 자, 이 표가 여러분들 의미하는 바는 보시게 되면은 서울 종로는 예, 비례 투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11,758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표를 받은 집단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입니다. 그리고 조국개혁당에게 70%를 주고 그 11,758표 가운데 더불어민주연합의 30%를 가졌습니다. 지역구는 조국개혁당이라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11,413표를 최장당 한장 방식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의 곽상은 후보한테 더해줬습니다. 이렇게 이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비례대표는 지역구 투표만큼 투입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부산 남구는 비례대표에 14,156표 투입. 그리고 지역투표에 14,156표 투입. 부산 남구만 특별하게 조국 개혁당에게 60%를 주고, 그 다음에 더불어 민주연합에 40%를 준 겁니다. 부산 해운대에서도 비례대표 투입한 과하고 지역구 투입이 똑같습니다. 19,546표. 울산 북구에도 비례대표 투입한 과하고 지역구 여름 투입한 위조 투표지 개수가 똑같습니다. 8,605표. 충북 제천도 똑같습니다. 7,720표 위조 투표지 투입. 제주 서귀포시 9,896표 위조 투표 투입. 여러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작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지역구에 준하는 만큼의 위조 투표를 비례대표에도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 방법이 거의 같습니다. 서울 종로를 보시게 되면 비례대표도 사전 투표소에 새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해준 겁니다. 지역구도 3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해준 겁니다. 예외적으로 부산 남구만 조국 개혁당의 60%를 배분했고 전부가 다 70%를 배분한 거죠. 지금까지 마친 비례대표인 추정 결과를 보게 되면 거의 전국의 70대 30으로 조국 개혁당을 더 밀어준 그런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한 300만 표 이상을 투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추계천자 앞으로 작업들이 다 나쁜, 나쁜, 호랑이님께서 윤대통령을 부정선거에 끓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호랑이님, 정신 좀 차리세요. 예? 사람이 좀 논리적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윤대통령이 최종 책임자인 겁니다. 국정에. 예? 그러니까, 뭐, 윤대통령을 사랑하는 것까지 내가 이해를 해요. 그건 본인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이 아니니까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국정의 최고, 최고 책임자가 선거 부정을 뜹는데 그걸 내가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좀 자주적으로 생각합시다. 성인 남자, 남녀 같으면은 그냥 그렇게 노예처럼 살지 말고 이, 이걸 보고도 여러분들, 윤대통령이 책임이 없다. 본인 제임하에 네번의이름 선거를 다 도둑질 당했는데 책임이 없다. 선거 부정으로 이름 선거를 패배했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국민의 말을 좀더 열심히 듣겠습니다. 에라이. 맞아야 그 양반한테 뭐 자리를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그 뭐, 그거를 그렇게 보고. <laughs> 참. 에휴, 예. 그래도 뭐, 갑시다. 예. 자, 여러분들 지금 비례 투표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역 투표도 중간 정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지역 투표도. 비례 대표로 약간 너무 많은 정보가 주어지기 때문에 한번 정리 정도는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예. 서울 지역구에서는 67만 표 정도가 투입된 겁니다. 지역구 정도는 예. 이 추정치입니다. 67만표 정도가 투입을 한 걸로 보고, 예. 이 투입하는 방법은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 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예. 이렇게 가짜를 대해준 겁니다. 승거관리위원회가 위조, 사전투표, 득표수를 대해준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서울은 4분의 1 사전투표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을 대야했기 때문에 사전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딱 발각이 된 겁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공식에 따라서 표를 만든 겁니다. 이 공식에 따라 가지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참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와 아이들의 앞날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이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예. 이 우리가 중학교나 이때 배웠던 선형 방정식 y 꼴은 a plus b x 이게 b 1입니다그 여러분들 선형 방정식에 따라 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서울의 지역구에 67만 표 정도가 투입된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아마 서울 중구 성동구 갑일 겁니다. 여기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덕표수, 국외 부재자 투표 덕표수, 응봉동 관내선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거죠. 그럼 여기 안에 선관위가 대진 위조 투표지를 계산하려면 얼마를 해야 되냐? 선거인수, 선거인수의 4분의1을 곱하면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위조 투표지 개수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름들 이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관위가 만든 그래프거든요. 이게. 예. 여기서 선관위가 더해준, 여러분들,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을 제거하게 되면은, 예,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미조 투표제를 제거한 상태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인 거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조작된 상태고 이거는 여기서 뭐죠? 이위조투 표지 이만큼을 빼버린 겁니다. 빼버리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보더라도 냄새확 나지 않습니까? 조작한 것이. 서울에 67만 표 정도를 조작을 했는데 그 조작 때문에 여러분들 패배한 사람 숫자를 제가 이미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이게 국민의 힘이 가장 위조 투표지를 많이 투입한 순서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예. 송파병, 강동갑, 이렇게 이름들 당선자지만 위조 투표지가 투입되면서 낙선자로 바뀐 예, 그 경우가 18명이잖아요. 18명. 예, 보시게 되면은 동작갑, 광진을, 중구성동갑, 광진갑, 이거는 위조 투표지 숫자입니다. 선관위가 대해진 위조 투표지 숫자. 그리고 위조 투표지를 취입하려면 선거인수를 부풀려야 되니까 선거인수를 부풀린 비율. 이거는 여러분들 국힘당이 조작 이전에 승리한 표수. 이 김병민이 있네요. 김병민. 7228표로 승리한 후보인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는 국민의힘 낙선자 11등부터 16등까지 종로 광동을 서대갑 동대만 강서 뭐최재형 씨도 다 입을 다물었지 않습니까? 서울 법대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뭐 훌륭하게 보이고 이런 거다 가짜인 겁니다. 예, 짜가 가짜 짜가 가짜 짜가 가짜가 그냥 성행한 나라가 된 겁니다. 지도자들이 정직함이란 지적 정직함이란 인간적 정직함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입쳐 닫고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뭐죠 그냥 잘 살고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16등부터 18등까지 국민의힘 낙선자에게 나온 거죠. 총 67만 표 정도가 투입된 걸 보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 총득표율 기준입니다. 선관위가51%대45% 더블당이 서울에서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이 선관위가 여름 더해준 위조 투표지를 다 제거하면은 더불당이 45% 국힘당이 51% 예. 국힘당이 승리를 한 겁니다 6.09%로 예. 이게 총득표율 기준입니다 위는 위조 투표제가 포함이 된 거고 추정치 발표는 위조 투표제를 마이너스 처리한 겁니다 마이너스 처리 실제 사전 득표수를 기준을 보게 되면 국힘당이 총 득표율 기준으로 51%, 그리고 더블당이 4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득표수 기준으로 보죠. 총 득표수 기준입니다. 총 득표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선관위는 더블당이 296만 표, 국힘이 262만 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예, 위조 투표지 더해준 것을 빼버리게 되면 더블당이 228만 표, 국힘당이 262만 표를 받은 겁니다. 67만 7,015표가 조작이 된 겁니다. 더블당을 위해 가지고 67만 7,015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게, 이게 서울 지역의 결과입니다. 핵심은 뭔가 하니까 위조 투표지가 포함되어 있느냐, 위조 투표를 제거했냐입니다 선관위 발표는 선관위가 더해진 위조 투표지가 더해져 있는 겁니다. 추정치 발표는 위조 투표제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전투표를, 이거는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는 Y, 발표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본 것이고 추정치 발표는 X,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예, 아주 이 작업은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시면을 기르면서만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돼요. 67만 표 정도를 투입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더 이렇게 이방송로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에는, 서울 지역에는 예 선거인 수가 831만,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271만의 사전투표 수가 있었는데 사전투표를 32.63%인데 이걸 공식적으로 선관위가 발표한 이게 뻥튀기가 된 겁니다. 이게. 예. 이 속에 여러분들 사전투표자 271만 속에 67만 7천명이 뻥튀기가 되어있는 겁니다. 예. 뻥튀기가 예. 이 뻥튀기를 제외하게 되면 여러분들 실제 사전투표자 수는 얼마고 하니까 203만 4171명 밖에 안되는 겁니다. 예. 위조투표자가 67만 714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사전 투표율이 24.48%였는데 32.63%를 뻥튀기를 한 겁니다. 32.63%로. B가 여러분들 실제 사전 투표율인데 A로 발표한 겁니다. 선관위가. 선관위가 위조 투표들 몇표 투입한 겁니까? 67만 714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선거인 4분의 4분입니다. 이게 서울 지역에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은 몇 표다? 67만 7,14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갓춘자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확 이해가 되시죠? 옛날에 발표했던 것보다 지금 이제 학습을 우리가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사전투표자는 서울에서 203만 명 밖에 안 되는데, 선관위가 위조 투표지 67만 7천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271만 표가 사전 투표를 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전부가 다 사기인 겁니다. 그 사전 투표를 그럼 몇 프로 뻥튀기 했냐? 8.15% 뻥튀기 한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를 8.15% 뻥튀기 해 가지고 그게 표로 보게 되면 67만 7천 표인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보게 되면 8.15%인 겁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사전투표자 수를 모르게 하는 이유가 뻥튀기를 해야 되니까. 뻥튀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후보별로 모두 다 여러분들 뭘 구할 수 있는 거 하니까 투입된 위조 투표지 숫자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67만 표 가운데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에서 11,413표가 투입됐고 위조투표지 수치입니다. 이 선관위 발표하고 추정치 발표입니다. 중성동구갑에서 15,183표의 위조투표지 투입 선거관리위원회 중성동구에서 14,606표 투입 용산구에서 16,597표 투입 광진구갑에서 12,450표 8표 투입.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선관위가 투입한 위조 투표지 숫자입니다. 이게, 이게, 이게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바로 여러분들, 여기에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노원구 앞에서 17,590표 투입. 노원구 월에서 17,032표 투입. 은평구 앞에서 19,079표 투입.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A-B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입한 위조 투표지 개수입니다. 검천구 16,142표 투입, 영등포구합 15,987표 투입, 영등포울 11,719표 투입, 동장국합 1 6 7 0표 투입, 동작을 14,761표. 예. 예. 여러분, 이 관악국합 19,444표 투입, 관악구 16138표 투입, 서초구 갑 12436표 투입. 이런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합치게 되면 67만 7146표를 투입한 겁니다. 선관위가 사전 투표에서 이런들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296만 표로 이런 발표인데 실제는 로 228만 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67만 7146표가 투입된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된 67만 7000표를 투입한 겁니다. 네. 오늘 그동안 여러분들 산발적으로 말씀했던 내용들을 중간에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정리정돈을 가끔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서울지역에 한 67만 표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구별로 다 투입한 위조투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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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선관위가 요게 더해준 겁니다.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국민들이 던진 거가 이거고 이만큼을 이만큼 이 예. 여기 서울지역에 32.03%는 이거고 밑에 여러분들 24.48%는 이걸 제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정돈을 여러분 하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참이 이번에 참이 크게 기여하신 분이 이 시골촌분께서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거는 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야 전문가의 접근보다도 훨씬 더 바닥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선거 데이터 조작을 우리에게 이제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영주시 하망동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숫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오늘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볼 건데 오늘 세 가지 사례를 여러분이 다 소화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의 예 박사 과정에 자격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정선거 박사기에 자격시험을 통과하신다 생각하시고 오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선거를 어떻게 치르는 거 하니까 예. 위조 투표들를 이만큼 더해주는 겁니다. 음. 여러분들, 이 그래프가 아주 중요합니다. 개표가 여러분들, 6시부터, 아이렇 아니 개표가 아니고 사전투표의 투표가 시작되면 6시부터 12시간 1일차, 6시부터 12시간 2일차 여러분들 투표가 되게 되면은 누적 사전투표 수가 이렇게 실제로 늘어나게 되면 위조투표를 선관하니까 동일하게 계속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 이 실제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네 진짜. 이게 이러면 실제가, 이 가짜가 아니고 고치하겠네. 이, 이럼, 발표를 가짜를 만드는 겁니다. 가짜를. 이거는 진짜입니다. 진짜를 가짜를 이렇게 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예, 이 선관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선관위 자료가 발표가 예, 이게 조작이 된 겁니다. 뻥튀기가 된 거죠. 예, 뻥튀기가. 예, 특히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독서 뻥튀기가 되는데 이 뻥튀기를 만들 때 선관위가 위조투표지를 더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투표자들이 오셔가지고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준 거, 이게 가짜 표하고 진짜 표를 더해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유령 투표자를 더해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오늘 핵심인데 자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북 영주시 하망동 사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망동에 24시간 자료입니다. 예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예. 이게 6시부터 선거가 시작되기 때문에 6시부터 7시. 7시까지 누적 관내 사전 투표자 수 30명. 8시에 69명 이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이 수치가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 수치가 전부 다 선관위의 위조 투표지 투입이 더해진 겁니다. 이렇게 이만큼. 예.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건 점선을 보시는 겁니다. 선관위가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서 만든, 만든 수치가 바로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거 하니까 이예 수치입니다. 누적 관내 사전 투표자 수. 예. 여기 이름 30명은 6시부터 7시까지 여러분들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 숫자가 30명인데 이 30명에게 위조투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헛수. 투표사에 오지 않은 분들을 더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 앞부분만 한번 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이게 투표시간 7시라는 것은 6시부터 7시 60분 사이에 30명이 투표를 한 겁니다. 조작값 이게 이제 3이니까 세 사람 올 때마다 한표 넣었으니까 제가 하는 기준은 시골 전부는세 사람이 하는데 저는 조작값 4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안 보시죠. 그러면은 이 7시에 30, 30명이란 뜻은 뭔가 하니까 여러분 이 보시죠. 이 7시에 30명이라는 것은 사전 투표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일렬 번호가 주어지는 겁니다. 투표소에 오시면 첫 번째 투표자, 두 번째 투표자, 세 번째 투표자, 네 번째 투표자를 가짜로 만든 겁니다. 전산조작으로. 헛수입니다. 만들어진 수. 그 다음에 5번, 6번, 다섯 번째 투표자, 여섯 번째 투표자, 일곱 번째 투표자는 직접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투표자는 실제로 네 번째 투표자로 표가 주어져야 되는데, 상관이가 헛수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네 번째 유령 사전 투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섯 번째 표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1번 진짜, 2번 진짜, 3번 진짜, 4번 위조 유령 투표지, 헛수. 5번, 6번, 7번, 진짜. 투표소에 직접 오신 분입니다. 8번, 만들어진 수. 만들어진 투표자. 9번, 진짜. 10번, 진짜. 11번, 진짜. 12번, 만들어진 투표자. 만들어진 투표자는 전부 다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집니다. 13, 진짜. 14, 진짜. 15, 진짜. 16, 헛수. 네. 여러분, 이렇게 딱 하게 되면은, 성관이가 30명이라 발표했습니다. 경북 영주시 하망동에 6시부터 7시 사이에 30명이 오셨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는 몇 분이 오셨냐? 23명이 온 겁니다. 23명이. 성관이가 허수를 몇 명을 만들었냐?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허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7명을 만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을 만든 겁니다.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일곱 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시골촌부의 위대한 발견에서 발각이 된 겁니다. 4번, 8번, 12번, 16번, 20번, 24번, 28번이 투표소에 오지 않은 분입니다. 사전투표소에. 유령 사전투표자 여러분, 착하게 규칙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4 곱하기 4, 4 곱하기 5. 네. 선거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아낼 수 있으면 100% 조작인 겁니다. 선거 데이터에서 규칙을 발견한 겁니다. 이거를 시골 촌부는 어떻게 해석했냐? 여기 등장하는 24개의 누적 투표자 수를 조작값 4, 3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4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 값이 0, 1, 2, 3이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조작을 하게 되면, 특정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정 수치가 뭡니까? 0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 값 가운데 0이 출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2번을 가지고 시골 촌부가 대단히 큰 발견을 한 거죠. 여러분, 이 규칙을 확인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을 확인했다는 것은, 이 규칙을 확인했다는 것은 한번 보시죠. 어떤 규칙에 따라 차례로 나열한 수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수열 가운데 등차 수열은 뭐냐? 연속하는 두 수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 각 항의 일정수를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 4번 더하기 4가 8번입니다. 8번 더하기 4가 12번입니다. 12번 더하기 16번입니다. 16번에서 이런 4를 더하면 20번입니다. 정확하게 공식을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n-1 곱하기 4이 4가 공차 차이값이고 첫 항이 0인 등차 수열이 발생하겁니다 등차 수요를 찾아 냈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4시간의 누적 사전투표자 수에서 규칙을 찾아 낸 겁니다. 규칙을 찾아 낸 것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로 12개의 누적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발표합니다. 그 숫자에 정확하게 이름 뭐가 찾아진 겁니까? 등차 수열이 발생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4번, 8번, 12번, 16번, 20번, 24번, 28번 정확하게 이름들 4 0대할 때마다 4 0대하는 유령 사전투표 자수를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쓰이는 발각이 된 겁니다. 투표자 수의 누적 관내 사전 투표 득표 수의 정확한 규칙이 발각이 된 겁니다. 그 규칙이 바로 수열 가운데 등차 수열입니다. 일정 수를 대가는, 사식 대해 가는 사람들 수열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 그거를 공식을 n-1 곱하기 4 이렇게는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야 여러분들, 그, 저, 시골 촌부께서는 2번 조작 값 4로 나눈 나머지 값인 0, 1, 이 나머지, 나머지 값으 0, 1, 2, 3 가운데 0이 출현하지 않기 때문에 0이 출현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작의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더 해가지고, 예, 등차 수율이 착하게 관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예,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에 관내 사전 투표자 수가 전부가 조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누적,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거를 입증한 겁니다. 이거를. 이게 입증이 된 겁니다. 이 위조 투표자소 입증이 된 겁니다. 이게. 오늘 정병철 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선거가 규칙이 나오네요. 그게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선거에서는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아지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시골 중부의 위대한 발견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방송 마치시면은 시골촌부 여러분들, 유튜브 여러분들, 시골촌부라고 눌러셔가지고, 가서 예, 구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힘좀 내시게. 큰 발견입니다.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낸 것이 엄청난 발견입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앞으로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선거 데이터에서 착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등차 수열. 포항시 하망동의 이름 투표한 예, 누적 투표자 수 가운데 그게 정확하게 수치에서 만들어진 숫자임을 찾아진 겁니다. 여러분, 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등차 수열을 찾아내다 숫자 제조품 봉화군의 상운명입니다. 상운면, 예.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전국에 동일하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더불당 후반께 더해줘가지고 표를 만든 겁니다. 예. 표를. 예. 그러니까 위조 투표지를 대가지고 가짜 표를 대가지고 여러분들 예. 표를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이게 발각이 된 겁니다. 어디서? 봉화군 상운면에서. 예.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경북 봉화군 상운면 시간별 누적 사전투표자수 24개. 이게 이름 다이 자료가 전부 다, 다 만들어진 자료라는 겁니다. 이게.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에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관내 사전투표자수를 어떻게 뻥튀기를 했는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좀 확대하기 위해서 보시면 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투표시간 7시 오전 7시 1일차 오전 7시입니다. 오전 7시에 누적 관내 사전투표서 23명이 나온 겁니다. 그 이야기는 투표가 시작된 6시부터 7시 사이에 23명이 관내 사전투표를 했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이 23명이 가짜수라는 겁니다. 여기에 선관위가 대여진 위조 투표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유령 투표자를 만든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유령 사전 투표자를 포함해 가지고 23명이라고 이름들 거짓말로 발표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보시죠. 그럼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냐. 예.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에서는 이름들 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번에는 좀 시작 값을 조금 달리게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진짜, 1번 투표자. 두 번째부터 이러들 조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부터 유령 투표자를 만든 겁니다. 3번, 4번, 5번, 진짜, 6번 유령 투표자. 7번, 8번, 9번, 진짜, 10번 유령 투표자. 11, 12, 13, 진짜, 13번, 14번 유령 투표자. 여러분, 유령투표다왜 만듭니까? 전부가 돼, 유령투표자는 다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지는 겁니다. 15, 16, 17, 진짜. 18, 유령투표자. 19, 20, 21, 진짜. 22번 유령투표다 그리고 23번. 띵동댕 오전 7시입니다. 그러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에서는 오전 7시 누적 관내 사전 투표자 수가 23명이 나왔습니다.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선관위가 위조 투표지를 6명의 유령 사전 투표자를 전산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럼 실제로 경북 봉화군 상운면에 오전 7시까지 오전 6시부터 1일자 7시까지 몇 분이 오셨나? 17명이 오신 겁니다. 17명. 열일곱 명이 오셨고 선관위가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전산으로 만든 것이 6명인 겁니다. 한번 보시죠. 1명 2번 1명, 6번 2명, 10번 3명, 14번 4명, 18번 5명, 22번 6명. 6명의 유령 투표자를 만들어 가지고 23명이 왔다 이 사람들 뻥을 친 겁니다. 사기를 친 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뻥을 친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더한 겁니다.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위조 투표제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이름들 유령 투표지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전산적으로 만들어가 누굴 돕기 위해서 더불당을 돕기 위해서 이름분들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이 23번째가 조작이고 47명이 조작이고 70,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24개 전부가. 그게 뭐가 들어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조 투표지 투입이 들어 있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가짜 표를 투입해 가지고 이런 표를 점선을 만들어 낸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게 전부가 되 전국 방방곡곡에 전부 다 누적 관내 사전 투표다 전부 다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 전부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걸 전부 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 누적 관내 사전 투표 덕분에 착하게 조작한 규칙을 시골 촌부가 찾아낸 겁니다. 이걸 다 여기서 찾아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약간 트릭을쓴 겁니다. 두 번째부터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경상북도 예. 영주시 하망동은, 예. 네 번째부터 헛수를 집어넣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에, 예. 봉화군 상운면은 두 번째부터 헛수를 집어넣은 거죠.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위조 투표전은 여섯 표입니다. 일곱시에, 2번 투표, 6번 투표다 14번 투표자, 18번 투표 22번 투표자, 착한 규칙이 나옵니다. 시작값 2 더하기 4 곱하기 0 2번 6번 2 더하기 4 곱하기 1 시작값 2 14번 시작값 2 더하기 4 곱하기 2 18번 2 곱하기 4 곱하기 4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등차수율로 표현이 됩니다. 시작값 첫항 염척한 이게, 이, 이게, 이게, 이입니다첫 항이 2, 더하기 n-1 곱하기 4. 이런 규칙을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만든 겁니다. 각 항의 일정 수를 40더 했는데 시작 값을 2로 잡은 겁니다. 시작 값을 2로 잡고, 그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 시작 값을 얼마를 잡았는가 하니까 0으로 잡은 겁니다. 0. 0 플러스. 예, 이렇게 0으로 잡은 겁니다. 이거는 0으로 잡았고 시작값을 첫 항인 0, 첫 항인 0, 첫 항을 0으로 잡은 겁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 경북 경북 영주시 하망동입니다. 하망동은 예. 첫항 시작값을 0으로 잡았는데 여기에 예, 봉하군상 상운 상 무슨 면입니까? 상운면은 예. 2로 잡은 겁니다. 첫항이 2, 시작 값 2. 예. 그러나 정확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24개의 누적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가 나누게 되면 2가 안 나옵니다. 2가. 예. 0, 1, 2, 3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2가 안 나옵니다. 그의 조작을 한 겁니다. 예.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이렇게 2번 투표자, 6번 투표자, 14번 투표자, 18번 투표자, 22번 투표자, 유령 사전 투표자수를 만든 겁니다. 승거관리위원회가뭘 하기 위해서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규칙이 정확하게 찾아진 겁니다. 시작값 2 더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4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치가 전부 다 여러분들 이 수치가 이 수치가 전부 다이 공식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게. 전부가 다. 이게 진짜 아니고 전부가 다 조작을 해가지고요. 예,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발표했냐. 국민들한테 사기를 어떻게 쳤는가 하니까 점선을 발표한 겁니다, 점선. 가짜를. 진짜를 여러분들 이걸 발표해야 되는데, 밑에 발표했는데, 이걸 다 만들어가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러면 실제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제 진짜 누적사전투표 발표 가짜 누적사전투표였어 초등학교 5학년 수학문제네. 예. 초등학교 5학년 정도면 예.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골 촌부께서는이 점을 집중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조작값 4로 나눈 나머지 값 가운데 한 개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 수치들이 전부가 조작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규칙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규칙을. 예.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정확하게 규칙을 뭡니까? 이게 등차수율로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이 등차수율로 전부 다수치를 만든 겁니다. 수치를 만들어가지고 발각이 된 겁니다. 시작값을 좀 다르게가 투릭을 쓴것 같아요. 시작값을 달리 해가지고, 예, 일본을 하나 살짝 끼워 넣어가 여러들 만든 겁니다. 예, 처음부터 다 여러분들 전국이 동시에 뭐죠? 1, 2, 3, 가짜. 4, 5, 6, 가짜. 이렇게 이름 나가면 발각이 될수 있으니까 이렇게 투익을쓴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가하고 비슷한 경우가 며칠 전에 봤던 한반도, 영을군 한반도에도 예, 이런, 이렇게 쓴 거죠. 예, 1 플러스 헛수를. 예, 이가하고 영을군 한반도면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 경우하고 예, 이, 이, 이게 2 e 플러스 n 예, 이 경우하고 같은 거죠. 경상북도 상운면하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죠. 대구, 중구, 남산, 사동. 도태우 후보가 아주 아깝게 떨어졌던 대구, 중남구에 여러분들 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대구, 중남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구, 중구, 남산, 사동. 시간별 누적 사전 특조자 24개.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전부가 다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선관이가 발표한 24개의 자료가 전부 다선관이가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유령사전투표 다들 원하는 만큼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이 점선을 예. 밑에 걸 발표해야 되는데 위 글을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발표, 야당사전투표투표를 전부 다 만든 겁니다. 이 경우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4동 7시 발표는 39명의 누적 관내 사전투표 투표수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남산 4동 24개입니다. 이게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걸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 가지고 39명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 대구광역 시 중구 남산 4동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조작했냐?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1번 헛수. 예. 2, 3, 4 진짜. 5번 헛수. 6, 7, 8 진짜. 9번 헛수. 9번은 만, 만들어진 유령 사전투표. 10, 11, 12 진짜. 13번 헛수. 14, 15, 16 진짜. 17 헛수. 18, 19, 20 존짜. 예. 1번, 1번 투표자부터 여러분들 헛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21 헛수. 22, 23, 24 진짜. 25헛수 26, 27, 28, 진짜, 29헛수 30, 31, 32, 진짜, 33헛수 34, 35, 36, 진짜, 37헛수 38, 39, 진짜, 네. 39명이 이름 투표했다고 발표했거든요. 39명이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여기에 위조, 유령, 사전투표 다를 더한 겁니다. 선관위가. 그걸몇 명을 대했냐? 네. 10명을 더한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명. 예. 그럼, 진짜는, 실제로 사전투표에 오신 분은 스물아홉 명인데, 선관위가 삼십 아홉 명을 발표한 겁니다. 스물아홉 명 오셨는데, 열 명을 더한 겁니다. 열 예. 명을 더한 겁니다. 열 명을. 열 예. 명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유령 투표자 수를 다한 겁니다. 전산적으로 더블당 후보에게 대주기 위해 가지고 열 명을 만든 겁니다. 예, 밑에 글을 발표한 것이 위 글을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은 전국의 모든 투표수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 사례를 대구광역중구 남산사동에서 볼수 있는 겁니다. 전국의 모든 누적 관내 사전 투표, 투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발표, 누적, 사전, 투표, 전부가, 그러니까 여기, 이 이름들, 순관이가 발표한 이 자료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1 플러스 4 곱하기 0. 1 플러스 4 곱하기 1. 정확한 규칙이 찾아지는 거죠. 규칙이. 이러면 이 규칙을 산수로 표시하게 되면 등차 수율 1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4. 첫 항목이 1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을 나름대로 발각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시작 값을 넣은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등차 수율의 공식인 겁니다. 1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4. 2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4. 3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4. 이게 나올 수0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4이 등자수열 예. 그러나 발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식 유령 투표자를 만들 때 4명 간격으로 하나씩 만든 겁니다. 4명 간격으로 예.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시골 촌부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니까 조작값 4로 나누면은 조작이 되지 않는 숫자 같으면은 나머지가 0, 1, 2, 3이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여기 대구 중구 남산 사동 경우에는 1이 안 나옵니다. 1이 여기 에서 이런 4를 나누면 이 수치들은 전부 다 1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뭔가 아니까 1이 나오지 않는 수치만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거죠. 예. 나머지 값이 1이 안 나오는 경우는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가지고 전부 다이 수치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예. 예. 여러분께서는 대구 광역시 중구 남산 4동을 보시지만 이게 이 누적 사전투표다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시작값 1인 거죠. 예. 오늘 본 세계 사례가 전부가 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예. 경상북도 봉우군은 시작값 2로 시작한 겁니다. 나름대로 꼭 꼼수를 많이 쓴 겁니다. 예. 누적 관내 사전적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음. 등차수열, 예. 등차수열로 다이걸 뭡니까? 다 규명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뭐죠? 경상북도 영유시는 시작값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작값 제로, 시작값 1, 시작값 2 사례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보신 겁니다. 이 모든 조작의 이름들 핵심에는 바로 뭔가 하니까 상간이가 위조 투표를 더한 겁니다. 이 공식을 위해서 위조 투표를 더해가지고 6시부터 12시간 동안 1일자

전국에 전부 다 누적 투표수 관내 사전투표 전부가 조작이 되고 관내 사전투표를 전부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이 된 겁니다. 나라가 거의 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바른 정자를 써가지고 개수할 때 표시가 난 것이 이렇게 난 겁니다. 모니터에 떠오른 수치는 여러분들 가짜고, 그 다음에 우물정짤 써가면서 좀들 측정한 것은 진짜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뭐 아주 엉망이고,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유해한 그런 일이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알려야 되니까, 나라가 너무나 정직하지 못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은폐하는 대가를 한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치룰 겁니다. 예. 뭐 지금 기성세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식세대가 완전히 뭐죠? 예. 참정권을 박탈당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겠죠. 예. 그걸 이제 막아야 되는데 지금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뭐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시골 촌부의 위대한 발견, 예. 5월 10일 날 말씀드린 내용인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생각이 좀 정리가 돼 가지고 한번더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이 그동안 이제 제야 전문가는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데이터를 만드는 데 사용한 조작 규칙을 찾았는데, 이 경우는 완전히 다르게 가장 하부단인 은면동 단위에서 24개의 관내 사전투표 누적득표수를 가지는 분석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시골 촌부. 유튜브 여러 시골촌부라고 이렇게 누르시면 가실 수 있으니까 구독하셔가지고 좀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세상이 이제 너무나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은 좋은 날들이 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